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7주 과정으로 원화관 216호와 505호에서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, 한국수입협회와 서문대학교 링크사업단이 함께하는 글로벌 융합 무역 전문가 양성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은 총 7천만 원의 규모로 글로벌 비즈니스 외국어 대학 4학년 약 20명을 대상으로 산업계 주도의 취업 역량 향상과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2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 현장 실습, 현직 기업 실무자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에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참가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0만 원 수준의 교육비, 또한 수익관리사 자격증 교재비를 전액 지원하며 더불어 3학점 인정과 취업 추천 혜택까지 주어집니다. 이제 한국수입협회에 약 200개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난 6월에 선발된 학생들은 이미 그 취업을 목표로 200개 기업의 면접을 보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두 달 동안 운영한 이후에는 한국수입협회 회원기업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무역 분야의 어떤 실제 기업들, 기업인들이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됐고 전체 80% 이상이 기업인들이 와서 강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실무 중심적인 취업 아카데미를 배우게 돼서 너무 좋았고 수익관리사도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고 또 경종수 교수님께서 이력서 컨설팅도 해주시고 학장님이 커피도 사주신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. 다음에 다른 분들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역 관련된 실무 교육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.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하고 그리고 취업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해서 수입관리사 자격증도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문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하여 사회 진출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 서문 위클리 뉴스 문철원 기자였습니다.